반도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체하고 절연체의 중간에 띠간격을 갖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순수 반도체는 14족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 4개인 원소들로만 구성된 거야. 같은 원소들로만 구성되어야겠지.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에서는 만약에 실리콘 규소에 해당하는 애들만 연결을 시켜놓으면 이 규소에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전자 4개를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원자가 전자 표시하는 거는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서 화학에서 이제 배우는 거고, 이런 규소를 계속 양옆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놓으면은 이 전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규소 하나하나마다 옥텟 규칙, 최각 전자 8개를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전자들이 공유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거의 없어.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거의 없는 순수한 반도체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제품에 이 반도체를 넣으려면 실온에서도 전류가 잘 흘러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핑을 한, 다른 원소를 집어넣어서 성질을 바꾸는 걸 도핑이라고 하는데, 그 도핑을 해서 만든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는 뭐냐 하면 14족 원소, 기본 원소에다가 원자가 전자가 3개에 해당하는 13족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소라는 14족 원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13족에 해당하는 붕소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규소가 가지게 되는 최각 전자는 4개고, 원래는 위아래 양옆으로 다 똑같은 규소들이 모여가지고 전자를 공유해야 되는데, 중간에 얘가 끼게 되면 얘는 최각 전자가 3개니까 하나, 둘, 이렇게 3개하고 여기에 공유결합을 못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공유결합이 안 되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럼 이 전자가 비어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양공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이제 이 양공을 사이에 두고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일단 규소에 해당하는 에너지 띠를 그려보면, 일단 규소에 해당하는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여기로부터 이제 전자들이 에너지 띠에 차고 있을 거고, 이제 띠에 차고 있을 거고, 가장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원자가 띠가 있겠지. 아까 이 원자가 띠는 원자 핵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전자가 있는 장소를 원자가 띠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전도띠라고 했는데, 이 전도띠는 아무 띠나 다 전도띠가 아니라 원자가 띠의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전도띠인 거야. 그럼 이건 지금 이제 규소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붕소라는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도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겠지. 그럼 얘 전도띠는 어디 존재하냐 하면 이 14족에 해당하는 규소의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이렇게 존재해. 이거는 13족에 해당하는 애에 누가 되는 거야? 전도띠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 전도띠가 있는데 14족에 해당하는 원자가 띠하고 간격이 거의 없지? 그럼 실온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하면 여기에 양공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양공이 어디 생기는 거야? 14족의 원자가 띠. 그러면 이 14족의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13족의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N형 반도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N형 반도체는요, 14족의 기본 원소에다가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 다섯 개인 거. 그러니까 15족의 원소를 도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족 기본 원소 규소 쓰고, 그럼 얘는 전자 4개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15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어요? AS 비소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비소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전자가 몇 개라고? 다섯 개라고. 그러면은 전자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여기 전자가 하나가 더 많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위아래로 다 규소가 차게 되면 이 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지. 그럼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리게 되면은요, 일단 14족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원자가 띠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14족에 해당하는 전도띠가 있겠죠. 그런데 이 15족에 해당하는 것도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있겠지. 그럼 15족에 해당하는 원자가 띠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14족 전도띠 바로 밑에. 이건 15족의 뭐라고? 원자가 띠. 이해돼요? 그러면 15족의 원자가 띠면 이 15족에 해당하는 전자가 여기 있겠지. 그런데 띠 틈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실온에서도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어디로? 14족.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양공이 어디 생기는 거야? 15족에 생기는 거고, 이동하는 전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14. 원래 있는 14족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